안녕하세요. 카플렉스입니다. 저희는 저희가 직접 매입한 차량 또는 상사에서 직접 보유하고 있는 차량만 판매하고 있습니다. 저희 상사 차량만 판매하고 있는 이유는 출고 후 AS 관련 부분에 확실하게 처리해드리기 위해서이고, 중고차 구매 시 어떤 걸 중요시 봐야 하고 시세 파악하는 방법들을 설명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쉐보레 말리브 2.0 디젤 LS 디럭스팩 등급의 차량입니다. 이 차량의 연식은 2015년식이며 현재 주행거리는 약 18만 킬로가 되겠습니다. 저와 함께 전면부, 측면부, 후면부의 도장면을 모두 확인해 보겠습니다. 먼저 전면부를 가까이에서 보시면 본네트 쪽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본네트 쪽 모두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, 앞범퍼 쪽을 확인해 보시면 앞범퍼 하단부까지 모두 깔끔하게 유지되어 있습니다. 앞 핸다 쪽 확인해 보겠습니다. 운전석 앞 핸다에 약간의 찌그러진 흔적이 확인되는데요. 연식이 조금 있는 차량이다 보니 구매하실 때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사이드 리피터 정상 작동되어 있고 도장면 모두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뒷 펜더 쪽도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, 뒷범퍼 아래쪽에 조그만한 스크래치가 확인되는데요. 이 부분 또한 구매하실 때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뒷범퍼 측면 쪽 모두 꼼꼼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, 주유구 쪽도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보조석 쪽 뒷도어와 앞도어 모두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, 보조석 사이드 리피터 또한 정상 작동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. 보조석 쪽 앞 핸다 쪽에 똑같이 살짝 찌그러진 흔적이 확인됩니다. 네, 지금까지 쉐보레 말리브 2.0 디젤 LS 디럭스팩 등급의 차량을 소개해드렸습니다. 저희 카플레이스에서는 이 차량을 310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.